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. 큰 힘이 됩니다. 박영선이 결국 김진애를 꺾고 여당에서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네요. 이건 뭐 다 예상했던 거죠. 하나도 컨벤션 효과도 없고 뭐 흥미진진하지도 않고요.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김진애는 왜 이렇게 했을까? 저는 국회의원 바치 던지면서 이거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 우상호 정도 파괴력 정도 있으면 뭐 그런다고 그래. 근데 김진애는 누가 봐도 비례로 그 간신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던지는가.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게 아니라 이자들의 그 무서운 작전을 전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. 제 이제 물론 이제 추측입니다. 근데 왜냐하면 왜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냐면요.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금배지를 던진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아 지금 환하게 너무 환하게 지금 웃고 둘이서 이런데 이건 뭐 뻔한 결관. 김진애도 알고 의원바치 던지고 뒷단이 뭐 야 나는 그건데 저는 여기서 박영선은 서울시장이 되는 걸로 많이 확정? 자기들끼리? 이건 뭐 되는 걸로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. 박영선이 지금의 분위기로 우리들 우파들이 생각하면 우파에서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가 단일화되면 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우파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우파 시민들도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러면 박영선이 서울시장 안 될 줄 될 줄 모르는데 국회의원 빠치 던지고 여기 컨벤션 효과 뭐 노리고 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? 박영선이 무조건 된다 그거 보고 되는데 내가 여기 국회의원 바치 던져도 박영선의 이런 어떻게 말하자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해도 큰 거 이득이 국회의원 바치보다 큰 거 이득을 뭔가 물밑에서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. 되게 만드는 거지. 근데 우파에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하수들이 되는 거예요. 이들은 다 되는 작업을 판을 다 만들어 놨어요. 뭘로요?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. 참. 아 부정 부정선거를 이미 게임 아 나 진짜 끝나게 만들어 놨다니까. 그리고선 하나하나 작업을 치는 거예요. 여기 뭣도 모르고 자 저 오세훈 안철수는 뭐 서로 단일화에 뭐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고선 난리들 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. 이제 김진애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야. 분위기 띄우고 대항마 단일화 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없이 만약에 김진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우상호하고만 단일화해서 했다. 저쪽에는 안철수 오세훈의 그 단일화 쇼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잖아요. 그런데 이쪽에는 박진감은 없더라도 이쪽에 만약에 김진애마저 안 나왔다면 너무 싱거운 게임이잖아요. 그래도 이길 겁니다. 그러나 그렇게 되면 쌍심지도 없고 우파 시민들 달려들어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이거 판이 다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어떻게 박영선이 이겨 이러는데 여러 가지 수를 두는 거예요. 그중에 하나가 이쪽도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. 선거 지난 다음에 이긴 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이쪽도 컨벤션을 갖고 구색 맞추기 다 한 거예요. 그 구색 맞추기의 1등 공신이 김진애고 국회의원 바치 던진 값을 그 한 2배 정도는 받아낼 겁니다. 무슨 자리 가는지 한번 보시죠. 나중에. 자, 그 김진애 자리는 나중에 보고 안철수와 오세훈은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자기네들이 단일화만 되면 이기는 줄 알아요. 그것도 단일화를 자기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 줄 알아. 그러고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둘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오세훈이나 안철수 선거 전에 각종 이상한 말들이 나와도 아무 말 안 했어요. 지금도 아무 말 안 하랍니다. 비판 안 할게요. 비판 안 할 건데 착각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합니다. 제가 안철수 편을 들든 오세훈 편을 들든 오세훈이 유리하게 그런 제가 자격도 없고 그렇게 디스도 안 하고 둘 중에 하나 단일화 아름답게 해서 이기는 게 청구해달라는 부탁은 드리죠. 왜냐면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그런 부탁은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거 판을 못 읽어요. 왜? 저자들 아직 몰라요? 박범계 또 알죠? 지휘권 또 발동했어요. 추미애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없던 지휘권을 몇 번 발동했는데 박범계 또 발동하고 무자비하게 저렇게 나가는 걸 몰라요? 그냥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걸로 알아요? 그래서 단일화만 되면 이길 걸로 알아요? 지금 단일화 이 싸움도 저들한테는 빌미가 됩니다. 니들이 그래서 진 거야. 자기들은 다 돌려놓고 핑계거리가 다 많아요.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나올 거야. 이래서 졌다고 그럴 거라 아마 만약에 지면은 아 그때 단일화 과정이 아름답지 못해서 졌다고 그럴 거를 부정선거에 진 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다 핑계거리를 저 민주당에서도 만들어 놓지만 이렇게 핑계거리 김진애 이렇게
대항마, 페이스메이커 다 만들어 놓지만 자기네들이 이 우파에서 만들어요. 안철수, 오세훈이 서로 만들고 있어, 핑계거리를. 아, 답답한 형국인데요. 저는 조심스럽게 또 예측하는데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 예측이 틀리게끔 자꾸 알리는 거예요. 그래야 이걸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. 시간 왜 타임머신 타고 왜 시간을 돌려서 그걸 뒤집잖아요.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 걸로 나와 있어. 근데 살리기 위해서,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서 그 뒤에 작업을 하잖아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타임머신으로 다 맞춰놨어요, 선거 이기는 걸. 그런데 요거를 되돌리기 위해서, 작업을 맞춰놨던 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. 또 호소합니다.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호소합니다. 단일화 이거 승부수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오늘 내일이면 결판 나요. 단일화 누구든지 부정선거 이번에 하면은 작살난다는 경고를 빨리 내뱉으셔야 된다니까. 그래야 쟤네들이 계획했던 그 부정선거 요거 돌리는 거 겁먹고 안 돌리, 못 돌리는 거예요.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. 편안하게 돌립니다. 편안하게. 아, 미국도 돌렸는데 편안하게 돌려요. 그러니까 빨리 이거 단일화 요 협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빨리 내세요. 시간이 없습니다. 이번에 보궐선거 마저 부정선거 만약에 획책을 하거나 요만큼 한 표라도 이상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라 하고 선언을 하세요. 목숨 걸고 싸우겠다. 부정선거 하지 말아라. 아, 이거 못합니까? 그게 왜 비겁한 거예요? 게임에 올라가기 전에 심판 공정하게 해라. 이번에 심판 부정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라. 정정당당하게 싸우자. 아, 이 말이 비겁한 거예요? 절대 아니에요. 비겁한 거 아니에요. 당당한 거예요. 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자고 저쪽에 얘기하라니까. 이쪽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내 여자가 상황제 뭐 김종인 사모님과 착각하나. 안철수가 또 이런 얘기하네. 뭐 이러고 또 오세훈은 또 무슨 뭐 박영선 또 괴벨스 같다. 뭐 아주 자기 앞으로 단일화 다 된 거 같아. 하여튼 뭐 이러고 지금 이렇게 한가한 얘기 나눌 때가 아니야. 그 얘기가 아니라 둘 다 다 공의 얘기하십시오. 누구 단일화 될지 모르지만 빨리, 시간이 없어요. 이번에 선거 부정하면 큰일 날 줄 알아는 엄포를 놓으십시오. 공정선거 해야 된다. 이거 그래야 못 돌립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아, 내 선거도 아니야. 이봉규가 선거 나가냐? 내가 왜 이렇게 몇 번씩 목 놓아 외치냐?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. 또 부탁드릴게요. 난 디스 안 합니다. 여러분들 누가 되든 그냥 자 훌륭하게 잘 싸워주세요. 단일화 꼭 해주세요. 누가 될지 모르지만. 그러나 둘 다 다 요 얘기는 해달라는 얘기예요. 아, 나 이제 부탁하기도 지친다. 아, 진짜. 아, 왜 이래야 되냐 내가.